네, 지금부터는 연말 정시 살펴보겠는데요. 21년 마지막 주도 뭐 박스권 내지는 약간 약보합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 장도 되게 좀 증시가 뭐랄까 좀 코스피 좀 답답한 모습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 3000포인트가 한번 또 깨졌죠. 그 이유가 오미크론이 또 맹위를 떨쳤고 삼성이 낸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안 지역이 좀 봉쇄당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우려감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선이 좀 이탈됐고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양도 차익과세 회피하려고 매도가 좀 거셌던 시기였고 화요일 날은 증시 분위기는 근데 괜찮았어요. 다시 증시가 3020까지 올라섰는데 당시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그날이 주주 명부 확정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려 3조 원을 그 하루에만 그냥 양시장 합쳐서 역대 최고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서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좀 반등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당시에 좀 뉴스가 됐던 거는 그 가스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요금하고 2022년도에 그래서 한국전력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역대 최고 예, 환자 수가 좀 나오면서 리스크가 좀 커졌고 배당락이 있었잖아요. 배당락은 이제 배당을 받은 만큼 주가를 빼는 건데 그 영향으로 지수가 2,990선까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이제 시안 공장 실제로 감산 들어간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게 움직였는데 당시에 근데 그 중소형주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고배당주들은 그날 그냥 다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주가가 거의 다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30일 날은 미국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밀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코스피에는 조금 약간 부진하게 좀 작용을 했고요. 그 개인들의 매수는 좀 좋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세로 다시 한번 좀 마감이 됐고 반면에 코스닥은 일단은 그 중소형주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왜 코스닥이 이렇게 개선이 되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많이 팔아놨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걸 다시 다 거둬들이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좋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는 배당락이라든가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3000선을 깨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개별 기업들의 랠리는 이번 주에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28일 화요일 날 배당 확정일 그리고 다음 날 29일 이제 배당락 이게 이번 주 최대 변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예년하고 비교할 때 배당락 크기는 어땠습니까? 배당락 크기는 일단은 이제 그 예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거래소에서 공시를 했거든요, 미리. 그래서 이 배당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이너스 1.39% 정도 나왔어요. 이론 배당락이. 근데 평균적으로는요, 지난 10년 동안 평균이 마이너스 1.43%래요. 그러니까 약간 더 적게 나온 거죠. 배당락률이. 그래서 그 기존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 근데 좀 특이한 건 시가 하락률은 더 높았어요. 뭐냐면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락이 1%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시초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0.5% 정도 막 이 정도에 출발을 해요. 1%라고 해서 실제 1%를 빼진 않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평균 시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0.34% 정도 됐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5%. 오히려 하락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배경에는 일단 고배당 기업들이 워낙 좀 시총 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 배당을 한다 안 한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만약에 특별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에는 배당락이 더 크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락률은 좀 낮았지만 과거 10년보다는 시초가에 떨어지는 네. 폭은 좀 더 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일도 이제 28일 화요일이었는데요. 일단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는 앞으로는 좀
개인들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대주주들이 다시 담을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 배당락 전날까지는 대량 매도. 네. 끝나자마자 한 2주 동안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도 1월 중순까지는 계속 아마 순매수가 이어질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개인 투자분들이 이틀 동안 대량 매도 하다가 배당락일에 다시 3조를 사버렸고, 그리고 목요일 날도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반복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팔았던 물량도 11월부터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월부터 개인들이 11조 원 팔았더라고요. 그 배당락 전날까지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이 물량을 좀 채워놓는 매수가 1월 한 중순까지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이제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감산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생산량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곳인데, 또 우리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은 이게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정도 충격 내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게 딱 보시면 이제 처음 이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 이거 악재다, 그래서 막 주식을 던지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정전사고 발생하면 손실이 커지는 것처럼. 근데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가동을 중단하잖아요.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만큼 생산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가격이 튀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감산을 했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납니다. 아.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보고서를 썼어요. 목요일날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도 6월달에 실제 이거랑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당시에 도시바, 키옥시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 회사가 낸드 2등 업체였어요. 근데 그때 정전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 3개월 동안 감산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주가 다 급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낸드 플래시 회사들 시가총이 계속 늘어났어요.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가 공급 과잉 상태였대요. 한 2% 정도 공급 과잉인데 반대로 마이너스 8% 공급이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낸드 가격이 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익이 급증하죠. 특히 하이닉스는 낸드에서 적자를 좀 내던 기업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한 3, 4개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시한 그 이제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감산 들어갔지만, 지금 낸드 플래시도 약간의 공급과잉 상태예요, 아직은. 근데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3, 4개월 정도 공급이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업황에는 굉장한 호재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바로 급등한 거예요. 하이닉스가 3% 올랐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당사자다 보니까 약간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고, 그 삼성전자는 낸드도 있지만 디램하고 파운드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에도 부정적이진 않다. 결국 낸드 쪽에는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낸드 전체 업종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에는 분명히 호재인데, 당사이드인 삼성전자 주가나 전체적인 반도체 주에는 좀 마이너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과거 사례를 봐도 당사자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못 만든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제 매출 하락 리스크는 있는데, 그걸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삼성전자의 지금 규모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감산할지 모르니까 계산은 안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업체는 삼성 그 시안 공장의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은 당장 이게 가동이 안 되면 매출이 줄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좀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2021년 마지막 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뭔가요? 예,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산 거는 이제 마지막 주에서 삼성전자, 예, 1341억 샀고요. LG화학을 869억 샀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661억 순매수했습니다. SK텔레콤 428억, HMM을 396억 샀고요. SK하이닉스를 352억,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을
324억 정도 매수했고 삼성물산을 302억 샀고요. 카카오페이를 259억 샀고 마지막으로 SK스퀘어를 248억 샀습니다. 주로 IT 하드웨어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있었고 일부 그 삼성물산하고 SK스퀘어는 지주회사더라고요. 이 지주회사 쪽으로도 약간의 좀 매수는 있었다. 근데 어떤 특징을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기업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IT 빼고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IT하고 지주사, 나머지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분산해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를 1963억 순매수했고요. SK이노베이션을 1228억 샀고 LG전자를 788억 샀고요. 삼성전기를 671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379억 매수했고 하이브를 294억 순매수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29억 정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KI테크놀로지를 177억, 현대모비스를 164억, 만도를 160억 샀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 기관 투자들은 일단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이번 주에 되게 안 좋았는데 이노베이션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관들의 매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현대모비스나 만도를 산 걸로 봐서는 자동차 부품주를 되게 안 좋게 보고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이제 공급 부족 리스크 완화를 보고 아마 이 자동차 부품주도 저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마지막 네. 주 증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이 848억 매수 들어왔고요. 기아가 811억, 포스코로 560억 샀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로 520억 샀고 효성 첨단 소재를 488억 샀고요. 네이버를 463억 샀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440억, 카카오를 380억 샀고요. KTNG를 376억 샀고 KT를 361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주가가 다급락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보통 보면요. 이렇게 배당 낙후에 고배당 기업들이 많이 빠져요. 한 달 정도 빠져요. 주가 지지부진하게. 근데 결국 대부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노리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삼성증권이 배당 거의 8% 주는 기업인데 개인 투자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달 후를 노리고 좀 사신 거 아닌가. 그리고 KTNG, KT 다 고배당 줍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은 배당 많이 주는데 급락한 기업을 일단은 저가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저조하다가 이제 8만 원 이런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많이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파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날은 또 좀 담았습니다만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감안할 때 22년도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버티다 이제 파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하반기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는데 뭐 삼성전자뿐만 하이닉스 뭐 얼마 전에 9만 원까지 갔던 지금 13만 원이니까 참 이게 격세지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줄이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물려있다가 삼성전자도 되게 8만 원의 평균 단가가 많으세요. 8만 원 이번에 한번 넘었잖아요. 많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좀 나중에 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아우 그동안 고생했고 아니 난 손실만 안 봐도 돼 이 심리 같아요. 정리하자. 근데 그동안 그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본전 났다고 파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업황이 안 좋다면 올라올 리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술적 반등하고 추세 반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미 넘어갔어요. 추세 상승이에요 지금. 추세 상승이면 추세 꺾일 때까지는 가져가야 되는데 단지 하루 이틀 빠졌을 수는 있지만 어디서 추세가 꺾일지 몰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고점 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시는 건 소탐 대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생고생하다가 결국 본전에 팔았는데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급등하는 경우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은 다 해드린 대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보신다면 지금 팔 때가 아니라 흔들리면 오히려 더 담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던 게
양도차익 과세 물량 때문에 그래요. 네, 워낙 삼성전자 많이 들고 계시는데 10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가족 합산. 가족까지 합산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이거죠. 굳이 내가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올라갈 것도 아니니까 많이 올라왔겠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해놓고 10억 이하로 맞춘 다음에 상황을 보고 재매수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다시 저가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겠죠. 뭐 파시는 분들의 성격은.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본전 회복해서 파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재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오른 기업들은 그 AR, VR 관련주들이 한 12%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새 카메라 모델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카메라 쪽이 10%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죠. MLCC 관련주가 8%.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삼성 영향이죠. 7.6% 올랐고, 광고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6%.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5.7%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NFT는 뭐 이번 주에도 좋았습니다. 5.5% 정도 상승을 잘해주면서 마감을 했고, 영상 콘텐츠 이제 흔히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이쪽이 5% 반등을 했고, 폴더블폰이 올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9% 올랐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재료 업체들이 한 4.5%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다 우주항공이나 광고를 제외하면 거의 다 IT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NFT나 아니면 그걸 구현하는 그 IT 하드웨어 이쪽에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휴가라서 정말 보고서 찾기가 힘들고, 요거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최도연, 남궁현 애널리스트가 쓰신 자료고,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주목하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쪽이고, 첫 번째가 실적 컨센서스 상승 반전에 대한 조짐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그 실적 발표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가이던스 이제 예상치가 기대보다 좀 상회한 그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2021년 1분기 D램 가격 하락률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나오면서 하이닉스 주가도 굉장히 좋게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22년 1분기 가격 협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서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버 업체들이. 근데 서버 업체들의 수요 지금 부분이 굉장히 좀 견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역시 D램 쪽은 아직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인수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두 번째가 1분기 가격 협상. 아까 말씀드린 아예 협상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D램 업체랑 만약에 아마존 같은 서버 업체랑 협상을 해서 그게 양호하게 만약에 나올 경우 시장 기대보다, 그럼 업황의 반전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주가는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빠르게. 여기서 실적 추정치까지 올라가면요, 추세 상승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컨센서스가 올라간다는 건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의미가 있다,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대형주 그래도 중심으로 비중을 늘리자. 그래서 특히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좀 잘 보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계속 늘렸는데 하이닉스는 반대였어요. 투자가 줄었어요, 사실은. 근데 2022년도에는 좀 바뀔 수 있대요. 삼성전자 조금 늘고 하이닉스는 많이 늘고. 이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하이닉스가 그동안 설비 투자를 좀 못했기 때문에 D램 쪽에서 좀 투자가 일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 주가 되게 못 갔거든요, 그동안 삼성보다. 근데 역으로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어떤 이제 밸류체인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DDR5가 2022년도에 이제 본격 채택이 되고, 그걸 지원하는 인텔의 CPU도 나왔고 AMD도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DDR5 시대가 또 열리니까
DDR5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패키지 기판하고요. 그걸 검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검사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신제품이 나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주목하자는 내용이니까 한번 반도체 점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2년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예. 1월 3일 이제 월요일은 증시가